안녕하세요. 할리치킨의 김솔기들입니다. 자, 오늘 네, 제주 살기를 하고 있는 제가 제주도에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제대로 옷도 안 입고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주도의 아침은 이래요. 와, 지금 뭐 아주 이른 아침은 아닌데 네, 어제 불 폈었던 거에 이제 흔적과 네, 좋은 날씨. 사실 패딩 입을 정도 날씨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안에 이렇게 핑크색 할머니 같은 내복을 입고 있어서 그냥 가리고 나온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아들 보이시죠? 네. 이덴 저렇게 그냥 내복만 입고 나와도 될 정도로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합니다. 오늘은 12월 22일인가 3일인가 네, 날짜 개념도 없네요. 자, 이렇게 정원을 조금 거닐고 보다가 다른 저희 가족들은 다들 아침을 식사를 했는데 저는 제주도에서 삶이 좀 여유롭고 뭔가 특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오늘 아침 특별한 제주도 야외 치침 말고 야외에서 라면 끓여 먹기로 할 겁니다. Let's get it. 자,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물, 라면, 김치, 그리고 옆에 방해하는 아들. 네, 브루스타에 지금 물을 끓이고 있는데요. 네. 물이 다 끓고 나면은 금방 라면을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방이 되어버렸네요. 바이. 자, 이제 물이 다 끓었습니다. 그래갖고 물이 다 끓어서 이제 라면을 한번 넣어볼 건데, 자, 여러분은 면부터 넣으시나요? 스프부터 넣으시나요? 네, 저는 원래 스프부터 넣어요. 뭐 옛날 어느 방송에서 스프부터 넣으면은 끓는 점이 올라가서 더 면이 예, 잘 익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스프부터 넣습니다. 근데 여기 써 있네요. 네, 광고 아닙니다. 네, 삐 라면 블랙. 예, 요번엔 처음 먹어보는데 면과 함께 넣어주세요 라고 나오네요. 예, 면과 함께. 근데 면과 함께 넣을 순 없으니까 일단은 얘네부터 넣고 이거 봐. 스프를 먼저 넣으면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온도가 막 확 이러잖아. 뭐냐 이거. 자, 이거는 후첨양념 조리 후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이거는 지금 넣는 게 아닌가 봐요. 꼭 이러고 나중에 넣는 것들 까먹어. 항상 짜파게티 먹다가 왜 싱겁지 하고 보면은 올리브유를 안 넣는 그런 느낌처럼. 아, 그 짜파게티도 네, 광고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고 맛있게 끓여볼까요? 제가 사실 라면은 또 기가 막히게 끓입니다. 밥도 잘하는데. 야, 이 할리치킨인데 갑자기 먹방 방송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뜨거시. 자, 비주얼. 야, 이거 뭐 불쌍하지만 부러운 그런 느낌의 비주얼이라고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뒤에 저런 풍경에 요런. 자, 동네 주민분 잠깐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니면은 제주도 방언만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옆에 있는 나무들 있죠. 그냥 조경수들 이렇게 살짝만 보면은 여기 바로 금귤이 아니고 저 뭐야 귤이 바로 달려 있어요. 귤 아닌가 저거 뭐라 그러더라. 저거는 여름에 따는 귤이라 그러더라고요. 원래 귤은 겨울철 과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자 말이 길었습니다. 라면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안 익은 걸 좋아하시나요? 많이 익은 걸 좋아하시나요? 저는 좀 잘 삶은 걸 좋아해서 조금 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뿌른 거 뭔 맛으로 먹냐라고 와이프가 항상 그러는데 저는 약간 뿌른 게 좋아요. 왜냐면 소화가 잘 되거든요. 내일 모레 40 아저씨의 가슴 아픈 이야기. 아, 저기 아드님이 방 안에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안녕. 자, 다시 라면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감상을 하며 먹는 시간, 아, 조금 더 끓여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먹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이미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라면이 다 끓였네요. 자, 우와. 넌 라면 못 먹잖아. 맛있어, 맛있어. 저 덩치를 보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밥 좀 먹어요. 네, 밥도 먹어보실게요. 자, 밥도. 맛있어요. 어제 저녁에 열심히 구웠던 아 뜨거. 어제 저녁에 맛있게 구웠던 고등어 구이. 예, 제가 구웠어요. 이거 어떻게 구웠는지는 제가 사진 이렇게 나오게 할게요. 사진에 같이 먹어. 밥이 이렇게 굳었냐? 맛있습니다. 저 두부 담아 먹을게요. 두부요? 예. 옆에 진행자가 있으니까 좋네요. 저 무 담아 먹어보실게요. 무. 아, 저 라면 좀 먹으면 안 돼요? 아, 미안해. 아, 미안해요. 그럼 열심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나요? 네. 저는 아유 뜨거워요. 저는 이제 마저 식사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주살이를 하실 거라면 라면은 꼭 야외에서 한번 끓여 먹어보십시오. 진짜 맛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